그런데 이 두 사람 옆모습이 똑 닮았다. 기다리는 모습도 판박이. 소원 성취하셨어요. 형제가 함께여서 그런지 발표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더욱 당당하고 늠름해 보인다. 이거브로스의 김정수 배우라고요. 그럼 김상우고 부장님 좀 비슷한지 있는 제 친형제. 계속 형제가 상우한테 이름도 니고브라더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. 아하, 이분이 동생. 그래서 커피 심부름은 동생 담당이었군요. 우애 좋은 형제들, 돈독한 사이만큼 사업 평가도 훈훈할 것인가? 하나를 가지고 원서스 멀티유즈를 할 수 있게 저희 많은 플랫폼을 제공하려고.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캐릭터를 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서 그리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전시도 보고.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잘 만들어도 뭐 대형 플랫폼에 뺏기거나 리스크가 좀 많이 있어 보이는데. 과연 형제 창업가는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? 시간이 많이 KBS